차이는 여기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교님이 내려오시고 업데이트해야 된대요. 업데이트해드릴게요.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순절 축제 기간. 각각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따랐던 사람들도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순절 축제 기간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더니 그들이 모여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이 따르던 사람들은 약속의 선물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어요. 틀려요. 틀린다? 그치. 일단 이스라엘에서 오순절 축제 기간에서 중 드디어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더니 그들이 모여있는 집안을 가득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는 불같이 생긴 것이 그들에게 각각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자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불같은 계획이 생기고 각각 내려왔어요. 이 성령의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충만을 채우자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고 있어. 그들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유대인이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고 있어. 그들이 이렇게 또 말했어요. 저희 이스라엘에도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있어. 이곳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오래전에 약속된 것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나라의 언어를 아는 걸 보고 매우 놀라웠나요? 예, 정답.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오래전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을 비통이 내려온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슬픔에 가득 차 물었어요. 악한 곳에서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이 슬픔으로 가득 차 물었어요. 악한 것을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주고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 일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첫 시작이 되었지요. 여기 다음에는 성령보다도 좋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다.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첫 시작이 되었지요. 예수님을 믿은 제디 외국인 사람은 누구를 믿게 보아줘야 하나요? 3번이요? 정답!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금도 은도 없지만 금도 은도 없지만이라는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갔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을 성전으로 갔어요. 아름다운 문의 성전 문 앞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거기서 사람들이 돈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한 푼만 주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어요. 두 제자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줄 돈은 없었지만 더 좋은 것이 있었어요. 한 푼만 주세요. 그가 베드로가 요한이 말했어요. 두 제자는 한 푼만 주세요. 그가 베드로가 요한이 말했어요. 두 제자는 사람을 똑바로 찾아봤어요. 그들은 사람이 줄 돈이 없었지만 더 좋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가 말했어요. 구걸하던 사람은 그들이 돈을 줄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당신에게 꼭 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 우리를 보시어 베드로가 말했어요. 구걸하던 사람은 그 돈을 줄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찾아보았어요. 근거 없는 내게 없지만 당신은 꼭 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 손에 잡자 그 사람의 발목이 힘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누군가 있네요. 베드로는 요한이 사람들 돈보다 거기 온 게 뭘 가지고 뭘 가지고 정답.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어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자 그 사람과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들로 갔어요. 이제 그는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이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남자는 베드로가 요한에 함께 성전들로 갔어요. 이제 그는 걸을 수 뿐이 아니라 높이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를 봐왔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여기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어요. 사람들이 오전부터 성전문 앞으로 구걸하던 그를 봤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지금에서 여기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고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결심했어요. 다리들이 건그러진 사람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땀 마음먹기를 마음먹었어요. 맞아요. 정답. 금도 금도 없지만이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또 읽어줄게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업데이트 해야 된대요. 업데이트 해줄게요. 이거는 바운드가 아이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환영해요. 모든 사람을 환영해요. 하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기. 이거도 업데이트 해야 돼요. 업데이트 할게요. 이거도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큼 할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이건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